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 오니 스카우트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죠? 제가 오니 스카우트 찍으려 했는데 그 찍을 타이밍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항상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매일매일 시간 나면은 찍을 수 있는데 그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 없어서 제가 그때 못 찍었었는데 지금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편은 토스. 자, 총력 조합은 상당히 좋죠. 2대2고요. 공방 들어온 거예요. 공방 조인 게임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편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니 스카우트 하다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일단은 초반에는 질럿으로 어느 정도 기본 유닛을 좀 뽑아서 기반을 잡고 그다음에 오니 스카우트를 갈게요. 바로 오니 스카우트를 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워낙 그 발전을 더 잘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적용 한 말이 있고요. 피해를 안 주고 시작하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니 스카우트를 한다고 해도 피해를 어떻게든 줘야 돼요. 일단 정찰 한번 가볼게요. 적은 한명 있고요. 아까 한명 토스 골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적으랑 토스인가? 토스다. 오케이. 11시 토스겠네요. 1시 적으 11시 토스. 그 다음에 질러 뽑고요. 자, 일단은 적으가 뭐 구드론이나 이런 초반에 링올수 있기 때문에 정찰을 빨리 가주셔야 돼요. 어? 완전 쬐네. 이거 완전 쬐네요. 오, 오, 예. 아, 이런 젠장. 괜찮아요. 손해 아니에요, 저 정도면. 프로브 일하는 거다 풀었기 때문에 손해 아닙니다. 자, 저기는 포토캐논을 짓고 있네요. 여기 확인 한번 해보지. 자, 일단은 질러도 뽑고. 이 질럿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주셔야 돼요. 원래 토스한테 먼저 가는 게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캐논을 먼저 갔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 없고요. 1시만 가도 어느 정도 피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캐논 하나 짓습니다.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넥서스. 왜냐면 난 이제 스카우트를 갈 거거든. 오, 성큼 두 개나 지었어. 일꾼 한 개만 잡아도 괜찮은데. 아, 한개못 잡나? 오. 아, 이런 젠장할.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스카우트는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팀분 질럿이 나왔죠. 한시를 또 압박을 한번 가볼게요. 저희 스카우트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슬슬. 토스한테 가네. 싸우자. 같이 가. 자, 저의 스카우트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렉 올리고 있거든요. 가스 하나 더 올리자. 두 개. 올리고 이제 패크를 좀 탈게요. 바로 스카우트 가는 게 아니에요. 유닛 기반 좀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야, 얘. 프로보면 잡기? 괜찮지. 가스캐는 잡자. 오케이. 또 잡고요. 이것도 잡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업을 좀 눌러줄게요. 공업 눌러주고. 가스를 좀 많이 캐셔야 돼요. 이게 저그가 지금 워낙 잘 째고 있기 때문에. 아이씨, 정찰을. 오버로 정찰 오네. 자, 입구에 캐논 안전하게 한 박아놓고. 3렉이란 거다 불러 오고 있죠, 지금. 드라곤 한 개만 뽑을게요. 일단 좀 태클을 타서 견제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스카웃으로 넘어가는, 오니 스카웃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그를 너무 발전하게 냅두면 안 되거든요. 저그를 너무 발전하게 냅두면은 오니 스카웃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 안 돼요, 그게.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을.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죠, 어느 정도. 오버 잡고요. 정찰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다가 파일러 하나 지을게요. 그리고 이거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 템플 업그레이드 해주고 템견제를 제가 할게요. 이제 템견제를 준비를 할게요. 같은 편부는 뭐 윗게이트에서 투넥 올리면서 뭘 하실라나. 저기다가 팔런 하나 지어놓고, 팔런 짓는 이유는 상대방 유닛이 나올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셔틀 뽑고 소급할 준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실드업 눌러줘요. 실드업. 어차피 스카웃으로 유닛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예, 스카웃을 누르는 게 좋고요. 여기다 캐논 짓는 신용을 해야 되겠다. 서큰 짓게 유도하기 위해서. 서큰을 짓든 아니면은 저글링을 뽑든 유도하기 위해서 예, 저기다 저렇게 지어놓도록 할게요. 드론이 왔네. 아, 드론. 그렇지. 좋았어. 엄청난 이득이죠, 이거면. 생각지도 못한 드론이 나왔네요. 아, 히드라 나왔네. 빼자. 자, 견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제는 당연히 저그한테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어, 여기 뭐야? 아, 왜 안 지웠어? 팔로 아까 지어놨던 것 같은데 안 지웠네. 옵저버구나. 자, 일단 견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올킬 예상합니다, 여러분. 왠지 올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킬 내리고 여기다 쏩니다. 어, 왜 안 쏴? 다행이다. 오케이. 어, 이 정도 많이. 와, 올킬 거의 올킬이죠. 가스 빼고 미네랄 캐는 건 다 잡았기 때문에 올킬이고요.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스타게이트를 올려야죠. 이제 스타게이트를 올려주면서 온니 스카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자, 투코 올려준 다음에 스타게이트 많이 올릴게요. 그 다음에 입구 쪽은, 오, 좋아요. 견제 가요 지금. 오, 보라색. 와, 좋아요. 올킬. 와, 나이스. 아, 근데 오른쪽에 치죠. 그렇지. 자자. 오, 나이스. 아, 제가 아이디까지 그 온니 스카웃 하려고 스카웃 러브라고 지었거든요. 일회용 아이디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첫 게임 하는 건데. 자, 어, 그 다음 뭐 지을라 그랬지? 아, 여기다 캐논. 드랍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캐논으로 방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캐논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스타게이트 완성이 되면은 플리피콘을 한 개만 짓지 말고 두 개를 지을게요.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빨리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짓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게이트 두 개랑 그리고 포토캐논 도배. 상대방 그 저그가 병력이 휘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아, 몸빵용 그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더 늘리고요. 스타게이트 한 10개 정도면은 괜찮게 유닛이 나올 것 같거든요. 더 늘리자, 더 늘리자.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쉴드업 눌러주고요. 그러고 좀 더 뽑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파일런을 왕창 지으세요. 오, 또 견제 나가죠, 이거. 근데 왜 핫템이 없냐? 아, 내렸구나. 자, 제가 내릴게요. 제가 가서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쪽도 가고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스카웃을 이제 준비를 할게요. 슬슬 스카웃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스카웃의 시야업과 그리고 그 뭐냐 속업을 한번 해주면서, 자, 내리고 내리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지러 왔습니다. 아, 거기 도망가시고요. 거기다 지지면 되죠. 자, 요정도면 올킬이죠. 자, 올킬 다시 했고, 자,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공중에 업글 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스는 풀가스 팔게요. 왜냐면 또 스카웃이 가스를 오지게 먹는 유닛이에요. 안 그런가요? 자, 스카웃 한 번에 뽑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스타게트 더 늘려주고, 아, 돈이 없다. 돈이 없어. 확실히 스카웃이 너무 비싼 유닛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모자르지. 가스도 아마 풀가스 파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시 쪽에다가 가스를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아, 스카웃 많이 모이고 있어요 슬슬. 아, 또 견제 가요. 지금 7시 분이 견제를 잘 가주시고 계세요. 근데 속업 좀 하시지. 속업이 안 되셔가지고. 아, 지지나요? 아, 지졌구나. 가지마 가지마. 지졌으면 가지 말자. 적그한테또 가야지. 지졌는데 갈 필요 없죠. 자, 이제 스카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한테 한번 또 지지러 가야지. 자, 신나게 갑니다. 떨궈주고, 자, 질럿으로 몸빵을 해주고, 자, 템플러 떨궈준 다음에 올킬. 이게 적그 같은 경우는 해처리에다가 지져도 이게 죽어요. 드론이 여기 미달라 붙어있으면은. 저그만 그래요, 저그만. 뭐 넥서스나 이런 거는, 넥서스나 커맨드 센터는 이 본체에다가 지진다고 해서 지져지는 게 아니에요. 저그만 그럽니다, 저그만. 여기다가 가스 좀 지어야 되겠어. 가스가 모자랄 것 같거든요. 여기랑 여기 풀가스 파자. 아니야, 가스 안 모자란데? 미네랄이 오히려 더 모자란데 지금. 아, 왜 이렇게 비싸냐 지금 스카웃.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자, 슬슬 스카웃을 모아줍니다. 여기는 캐논으로 도배를 하세요. 드랍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캐논으로 도배를 하고, 입구 쪽에도 캐논 도배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그 7시 쪽 분 토스분과 제가 지금 계속 견제를 놔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자원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리 스카웃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죠. 제가 여기 가스 팔 필요가 없겠네. 괜히 지었네 여기다가. 뭐 그래도 보험용으로 지어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네,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스카웃 200까지 빨리 모아줍니다. 돈이 모자라. 아니 뭡니까 빨면서 이렇게 돈이 모자르냐. 가스 파던 거를 차라리 미네랄로 바꿔야 되겠다. 아래쪽에 조금 아래쪽 라인에 있는 거를 미네랄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스카웃 200 됐죠 벌써. 근데 왜 이렇게 조촐하냐 능력이. 프로브가 너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 핫템 있잖아, 핫템. 이 넥서스 근처에다 놓을게요. 혹시라도 뮤탈이 올 수도 있고 뭐 드랍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처에 놓으면은 또 핫템으로 지지면 되거든요. 근처에 갖다 놓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업해주고, 벌써 공삼업 눌러줬죠. 이게 배틀넷이어가지고 스카웃 컨트롤 같은 거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텅이로 뭉쳐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세 부대인데, 세 부대도 안 되네. 두 부대 한 반 정도 되네. 오, 나온다 나온다. 일단 오버부터 잡아주면서, 어디서 꼬라봐 오버. 스카웃 보여줍니다. 레어 날립시다 레어. 자, 센 까고 쭉 가가지고, 레어가 아니야 하이브구나. 위쪽으로 가서 하이브 날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 저한테 오네요. 우리 젠장. 아, 일단 나갔어요 저기. 스카웃 보고 멘붕 와가지고
나갔어요. 네, 다크 뽑아주세요. 이거는 네, 다크 뽑고. 아, 인구수 200에서 안 되는구나. 괜찮아, 저한테 팀이 있기 때문에 팀의 그 질럿과 저의 온리 스카웃으로 막으면 되죠. 오, 템플러 점사. 그렇죠.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온리 스카웃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나가나? 안 나가시네. 와, 스카웃과 질럿 드라곤 좋아. 괜찮은데요?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 방업도 눌러준 다음에. 오, 이런 샷템 주제 어디서 스카웃 또 하늘에, 어? 하늘의 왕자한테 미쳤네 지금. 잡으면 돼요 이렇게. 또 견제 가네요. 또 하늘의 왕자를 뽑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자님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나가고. 하늘의 왕자 뜨면은 방금 봤잖아요. 적어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왕자 뜨니까 바로 나가잖아. 오, 아비토. 제가 몸빵 할게요. 스카우. 고고. 자, 리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자, 가자. 일로 와, 빨리 와. 리콜 고고. 리콜 아닌가? 리콜 없나? 아, 리콜 없구나. 하템만 잡아줘, 하템만. 하템만 잡아주고. 아, 그렇구나. 찢어! 찢어야죠. 왜 안 찢어? 그렇지. 스카우트 더 뽑아요. 하늘의 왕자님들 뽑습니다. 자, 왕자님들 또 한 분에 나왔고요. 이제 두 분째 나오죠, 이제. 하늘의 왕자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넥서스 깨세요, 넥서스. 왕자답게. 아, 프로브가 너무 많은가 본데? 프로브 좀 버려야 되겠다. 어차피 자원도 좀 많으니까. 아, 역시 하늘의 왕자님들 엄청, 몸빵도 엄청 세요. 자, 하늘의 왕자님들 다시 출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한번 깨줘야죠, 하늘의 왕자님이. 마무리 해줘야지. 그렇지. 오케이. 역시 하늘의 왕자님들이죠. 프로브 좀 버릴게요. 하늘의 왕자님들을 뽑아야지. 지금 프로브 때문에 하늘의 왕자님이 안 나오잖아. 와, 하늘의 왕자님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기 넥서스는 지금 가... 아, 넥서스 못 지네, 씨. 파일럿 때문에 못 지어. 왜 안 나가죠, 근데? 하늘의 왕자님도 더 보고 싶다, 이건가? 어? 원하는 대로 더 뽑아줘야죠, 그러면. 더 뽑아줍시다, 여러분. 원하는데. 핫템 끊어먹기나 할까? 핫템이나 끊어먹어야 되겠다, 컨트롤을. 배틀넷이라서 잘 안 될 텐데. 런처방도 아니기 때문에. 끊어먹기. 왜 안 끊어먹어? 끊어먹기. 그렇지. 이것도 끊어먹자. 끊어먹기. 너도 끊어먹을 거야, 이 새끼야. 오, 잠깐만요. 끊어먹기. 그렇지. 근데 너무 많이 잃었다, 끊어먹으려고. 아, 뭐야. 하늘의 왕자님들 대기 중이라고, 지금. 너네 나, 내 빈집 들어오면 안 돼. 왕자님들이 지금 대기 중이야. 비록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유닛이지만 나름 하늘의 왕자님이라고. 그냥 하템만 잡고 빼기. 그렇지. 그냥 싸워줍니다 이제. 하늘의 왕자님 또 뽑아요. 아, 벌써 200이네 왜 안 나갈까요, 근데? 이분은 여기 넥서스 지으려고 그런 건가?
못 찍게 밖으로 썰어버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니 스카웃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